승원아 안녕. 안녕.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? 근황 얘기 좀 해줘. 시즌 잘 마치고 휴가 갔다가 다시 이제 컵대회 준비하고 시즌 준비하고 있지. 휴가 때는 뭐 했어? 어디 갔다 왔어? 휴가 때는 여행도 다녀오고 제주도 집에도 다녀오고. 그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는데 제일 최근 게시물이 완전 뭐 먹고 있는 사진인데 엄청 남친짤이더라고. 남친짤 잘 찍는 비결 있어? 아니, 친구가 찍어줘가지고 그냥 난 사진을 찍는지 몰랐는데 그냥 얘가 찍어가지고 잘 나온 것 같아. 자연스럽게. 댓글 보니까 그 사진에 댓글 보니까 막 역시 현대 송중기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아 그거는 대답하지 않을게. 왜 뭐 인정하지 않는 거야? 아 인정하지 않.. 왜 그렇게 올린지 모르겠어. 왜 우린 인정하는데? 그리고 경기 끝나고 보니까 막 시호랑 현준이랑 애기들 많이 안고 있는 거를 엄청 많이 보여주는데 원래 애기 좋아하는 거야? 원래 애기 좋아해 되게.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그럼? 결혼은 생각은 없는데 애는 갖고 싶어. 배구 얘기를 좀 해보면은 시즌 끝나고서 팀을 옮긴 동료들이 몇 명 있잖아. 새로 온 동료도 있고. 그러면 요즘 팀 분위기를 승원이가 전해줘. 뭐 간 사람들도 아쉬움도 있지만 또 온 사람대로도 우리 팀만의 문화랑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어색한 사람도 있지만 잘 적응하고 그래도 우리 팀 에 맞게 잘 하고 있어. 그 세터 자리에 지금 혼자 남아 있잖아. 그게 좀 외롭거나 하진 않아? 외롭진 않고 그냥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잘 준비해야 되니까 기분 긍정적이게 잘하고 있어. 그러면 다음 시즌부터는 주전 세터로 뛰는 게 거의 확정이 돼 있잖아. 그거에 대한 뭔가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 그건 어때? 좀 책임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는데 좀 부담감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주어진 거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. 그 미안한데 좀 얼짱박도로 해줄 수 있어? 너무 밑에. 아 그래 좋아. 다음 시즌에 가장 듣고 싶은 말, 칭찬 이런 거 있어? 광인이 형도 오고 이래서 막 이렇게 뭐 현대는 어벤져스다 이런 기사가 많이 떴었는데 또 거기에서도 그냥 어벤져스 사이에서도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. 아, 그 어벤져스 일원 중에 한 명이 되고 싶다는 뜻인 거지? 그냥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지. 좋아. 괜찮은 것 같아. 멋있다!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영상 메시지 한번 남겨줘. 안녕, 모두 잘 지내고 있어? 배구 경기가 없어서 심심하지? 이제 곧 시즌인데 시즌이 시작되면 많이 찾고 가서 응원했으면 좋겠어. 안녕.